LG 디스플레이가 2만 원 선까지는 분명히 갈 거다 했는데 그 이후에 또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목 상담할 때 지금 구간이 아니라 더 밑으로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하면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어제 기억이 나거든요. 예. 자, 어제 2만 원대를 터치하고 나서 발빠르게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들인 것 같아요. 우리 원퍼치 방송을 굉장히 유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도가 나왔고 오늘도 2만 원대를 이탈을 하다 보니까 빠르게 또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자, 어제 말씀드렸었죠. 2만 원대까지 1차적인 상승.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일 정도부터는 하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역시나 오늘 3%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바닥은 다지는 과정 같아요.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지만 무엇보다 조금 더 옆으로 기는 에너지 응집 형태의 패턴의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추가적으로 확실성 있게 추가 매수를 이때 하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변곡적인 어떤 구간에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응집 형태의 패턴이 조금 더 나와줘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일단은 뭐 지금 구간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저점을 지금 다졌다라는 부분들이 1차적으로 다행인 그런 상황들이 되겠죠. 워낙 고가 대비 많이 하락한 그런 상황들이 되겠고 무엇보다 지금 공매도에 대해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13% 정도 공매도가 좀 나왔던 그런 상황들이 되겠고 굉장히 대차장고도 많이 증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개인들을 괴롭히는 그런 종목이 지금 또 LG 디스플레이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일단은 뭐 지금 다시 한번 빠지고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예상대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제가 봤을 적에는 다시 한번 19,000원대 이탈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높은 상황 속에서 그때 추가 매수 타이밍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제가 가끔 언급을 해드린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